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의 시리즈의 제목으로 주기도문 강해를 계속해서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네 번째 시간이죠. 이제 세 번째의 단락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의 강구를 가지고 7월 21일 주일 우리 단기선교 파송주일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누군가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들고 왔을 때 또 이렇게 기억나는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져왔던 것으로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또 설레었던 그런 기억들, 뭐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보다 조금 더 어릴 적에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일 마치시고 일 끝나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가끔 이렇게 시장에서 통닭을 이렇게 튀겨 오실 때가 있었습니다. 뭐 요즘에는 그런 뭐 고급, 요즘과 같은 그런 고급스러운 치킨은 아니었는데요, 사진 보시면은 읍내, 시장 읍내의 닭집에서 이렇게 불규칙하게 토막낸 튀긴 닭을 신문지에 이렇게 싸셔가지고 검은 봉지에 이렇게 집으로 가끔 들고 오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그것처럼 맛있는 것이 당시에는 없었지요. 통닭을 이렇게 들고 오시는 날에는 제가 제 막내고요, 또 삼남매인데 저희 삼남매의 축제의 날입니다. 신문지에 닭을 이제 쭉 펴놓고 이제 먹으면서 제가 형보다 누나보다 큰 거 먹고 싶어서 이렇게 잘 골라가지고 한 입 딱 깨물면 살이 아니라 뼈가 뭉쳐 있으면 화가 막 났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 마치시고 가끔 이렇게 가지고 오시던, 아버지 손에 들려있던 이 검은 봉다리에 통닭, 제가 유난히도 좋아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물론 뭐 당시에 그것보다 맛있는 게 없었던 게 첫 번째 이유겠지만, 근데 제가 이 통닭을 좋아했던 또 다른 이유는, 아버지께서 이 통닭을 집으로 가지고 오시면 저희 다섯 가족이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나름 그때 당시에 로맨티스트이셨어가지고 저희 삼남매 거 따로 한 마리, 또 저희 어머니 거 따로 한 마리 이렇게 챙겨가지고 튀겨 오시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겁니다. 함께 신문지를 쫙 펴놓고 치킨을 우리가 함께 먹으면서 또 즐거워했던 그 가족의, 우리의 나라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언제든지 전화가 있기 때문에 뭐 아빠에게 전화해서 아빠 치킨 먹고 싶습니다, 사다 주세요 라고 하면 뭐 치킨 안 사올 부모님은 거의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그 치킨이 정말 특별한 날의 선물과도 같았어요. 잊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그 선물처럼 그것을 가져오셨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그 치킨을 튀겨 오시면서 이 아내와 아이들이 좋아할 생각을 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는 무엇인지 제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처럼 우리에게 임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닐 때에, 또 우리가 가난할 때에, 또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또 내가 아무 소망이 없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이자 또 다른 선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간구이지요. 그것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또 우리의 요청의 기도이지요. 제가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요 엘테토 히 바실레야 소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우리가 뭐 구어가 아니라 요즘 이렇게 그냥 쉽게 직역하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지요. 여기서 이 바실레야라는 이 나라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이 나라라는 단어는 왕국이라는 뜻이지요. 즉 이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지요.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내가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도 유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특별한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카다시라는 기도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임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카다시의 내용은 그들의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와서 그들의 나라를 이루도록 그들은 매일매일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마지막에 이 카다시를 암송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의 명령은 그들 유대인들의 카다시의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가 품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네 가지로 크게 이렇게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이지요.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두 번째 의미는 종말론적 소망을 갖고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다시 와서 또 완전하게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인 소망이 들어있죠. 세 번째는 지금 이 현재적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기도이지요. 마지막에는 공동체적 기도의 성취입니다. 개인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는 이 공동체의 기도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네 가지의 성격을 뭐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은 이 첫 번째 핵심은요, 우리 함께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제로 누리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현재를 직접적으로 실제로 누리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 동시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서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디로 옮기셨대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고 세상과 똑같은 가치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늠하고 척도하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 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우리 안에서 일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kingdom of God has drawn near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저 멀리 있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내 안에 임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보게 하옵소서, 내가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내가 살게 없어서라고 드리는 간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His Kingdom Come이라는 말씀 살펴보면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제 찾아오셨던 장면을 나 기억해 봅니다.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러 오셨지요.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개를 잡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직면했을 때 베드로가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주하면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나의 죄, 이전에 나의 나라가 어떠했는가, 나의 나라가 버려져야만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속하기보다 내 나라라는 내 배에 하나님의 것을 취사해서 실으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것을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는다는 것이, 야,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살고 거하는 것이 그저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사는 어떤 도덕적인 수준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철학자는 기독교를 꼬집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놀드 토마스라는 철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는 그냥 그저 감정에 곁들어진 도덕에 불과한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철학자가 왜 이렇게 꼬집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어떤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도덕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피곤한 삶이 아니냐, 내가 정말 죄를 졌을 때 죄책감이 너무 드는 삶이 아니냐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요, 우리 안에 이미 임한 그분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분의 나라 안에서는요, 내가 세상과의 전쟁에서 끝이 났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를 괴롭히는 죄책감과 또 정죄감과 그 모든 죄의 사슬에서 내가 해방이 되었고, 그 완전한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완전하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간구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항상 하면서 외우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세상 안에, 내 나라 안에 우리가 갇혀 살아간다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났지요. 일본이 이제 패망을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이제 종식이 되었지요. 그런데 특이하게 전쟁이 종식되었는데 항복하지 않았던 한 일본의 유명한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 오노다 히로라는 군인이 있었는데요, 1945년 일본이 이제 미국 앞에서 패전을 인정하죠. 이제 우리가 항복하죠. 졌다.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 오노다라는 장교는, 이 군인은 자기가 근무하던, 전쟁을 하던 그 필리핀 정글에 그대로 그냥 남아서 홀로 항복하지 않았던 군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전쟁이 끝났다라고 말해줘도, 소식을 전하고 또 밀림으로 신문을 뿌려도 이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정글을 혼자 얼마나 지켰냐면 전쟁이 종식되고도 29년, 30년 가까이 정글에서 혼자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이 끝났는데 계속 혼자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 나라에 대한 충성이기보다는 그냥 자기 세계에 갇힌 고집과 아집이지요. 여러분, 그때 이 소식을 듣고 이 스즈키라는 탐험가가요, 내가 그 정글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이 사람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을 내가 만나서 이 정글에서 내가 설득해야 되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이제 오노다라는 장교를 어렵게 만나서 이제 말합니다. 오노다, 전쟁이 끝났다. 우리 일본이
전쟁에서 졌다. 너도 이제 그 임무가 해제되었다. 이제 여기서 나와야 한다. 라고 오랫동안 한동안 설득을 합니다. 그때 이 오노다라는 군인이 어떤 말을 하냐면, 나에게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명령한 상관의 명령이 있다. 그 사람의 명령 없이는 내가 못 떠난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그 상관을 또 일본으로 가서 찾습니다. 그랬더니 그 명령을 내렸던 상관은요, 이미 퇴역하고 30년 전에 일본에서 서점 차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명령이 없으면 정글을 못 빠져나오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상관도 다시 정글로 오노다와 들어가서 이제 그만 나와라 라고 명령을 줍니다. 그래서 이 오노다가 30년 만에 정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얼핏 들으면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영웅과 같지요. 근데 저의 생각은 달라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야, 우리가 영적으로 이러한 오노다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유하고 해방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어두운 정글에서 고집부리고 안 나가고 싶어 할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이 없다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고 그 완전한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나는 내 나라가 좋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과 고집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 신념도 좋고 고집도 좋지요. 그러나 잘못된 고집과 아집은 우리를 더 깊은 정글 속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통해서 두 번째 교훈을,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두 번째는요, 이 오노다라는 장교가 새로운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그것은 누군가가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그 정글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계속해서 전해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뭐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정글에서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우리를 묶을 수가 없어요. 나의 과거도, 나의 지난 잘못도, 세상의 돈도 나를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건강이 악화되었어도 그 문제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를 묶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해방되었고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갇힌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동행하는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기쁨의 나라, 할렐루야, 그 나라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내가 그 나라를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오늘 이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두 번째 핵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를 전하는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전하기 위한, 그 삶을 살기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선포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는요, 너희가 이제 이렇게만 기도하면 다 끝이다 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6장 중반부터 마태복음 쭉 보시면 7장까지 무엇을 이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천국의 비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비밀을 아는 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의 삶을 사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그냥 입술의 고백, 그냥 항상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의 그냥 주문과 같은 고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우리의 초점은 이제 그 나라가 정말로 내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실현되는 것에 초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신학자 칼 바르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그 은혜의 즐거움에 빠진 자가 아니라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할 결심을 하는 자이다. 그냥 받은 은혜가 좋아서 그 은혜에 헤엄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서는 것이 진정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요즘 어떤 소식에 목마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어떤 소식을 열심히 전달하고 퍼다 날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10절에 당신의 나라의 바실레이아는요 두 가지의 왕국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은혜의 왕국.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풍성히 만족하면서 누릴 수 있는 왕국, 그 은혜의 왕국을 말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다 알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은혜는 어디에서 가능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생명의 나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왕국은요 영광의 왕국이에요. 영광의 왕국.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인 것이죠. 그 나라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이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나라. 여러분, 저희가 지난 6월달 설교 주제가 His Kingdom Come이었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정말로 바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영혼이 먼저 변화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었으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비전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는지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죠. 그 길을 가는 것만 해도 부정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흑암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통과하여야 되겠다. 그 나라는 예수님도 전할 임무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극적인 마음을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어함과 같으니라. 사랑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듣고 마는 복음의 말씀을 마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복음은 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확장성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여 복음을 권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구절을 다 살펴보기 어려울 만큼 성경의 모든 결론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교회의 크기와 우리 교회의 재정의 규모와 목회자의 능력,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관심은 이 교회를 향한 복음의 확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떤 사람이 돈이 많고 세상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어도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고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그 사람은 그저 흑암에 있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지금 아무리 보잘것이 없고 또 내가 이민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눈에 보이는 이루어놓은 것 없어 보이고 내가 가진 것 없고 이제 내가 육신이 세잔해져도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그 나라에 네가 들어가기 위해서 네 눈이 그것을 방해하면 뽑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손이 세상의 것을 만지고 싶어 한다면 그 손을 잘라내라, 찍어내어 버려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그러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도이고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것이죠. 저희는 저희 교회가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한 마음을 다해서 특별하게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 선교팀이 오늘 저녁에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 호피 마을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저희가 가는 이 호피 보호 구역은요, 애리조나의 그 이 빨간색 호피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많이 줄어서 이제 한 7천 명 정도가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그 리저베이션 보호구역에 이제 삽니다. 여러분, 이 복음화율이 이 지역이 2%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4% 미만이면 우리가 미전도 종족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사진 넘겨주시면 저희는 이제 오늘 저녁 이제 저희 호놀룰루 하와이 공항에서 이제 피닉스 애리조나 공항까지 6시간 반 이제 비행기를 밤 비행기로 밤새서 이제 타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피닉스 공항에서 도착해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북쪽으로 이제 리저베이션 호피 보호구역까지 4시간, 길게는 4시간 30분 이제 운전을 해서 이제 사막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그곳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선교사님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죠. 이 호텔 빌라 가스펠 처치 그리고 이 바카비아 이 두 교회를 목회하시는 우리 최기현 선교사님 사역에 저희가 조인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뒤에 게시판 좀 꼼꼼히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이 최기현 선교사님 저와 같은 나이입니다. 44살의 나이시고요. 2012년에 이제 호피 이 지역에 들어가셔서 12년 동안 인디언들을 사막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원래 이 호텔빌라 교회 한 곳에서 목회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연마을에 이 박가비 교회 목회자가 이제 은퇴했는데 목회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그 누구도 들어오지 않아서 이제 두 교회를 이 선교사님이 맡아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팀은 이제 그 교회로 가서 이제 교회 사택 이제 보수 공사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 이제 워터 히터를 이제 교체, 저희 교회 이제 자체 재정으로 교체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사택 바닥 공사 보수하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 될 수 있는 한 많이 초대해서 이제 식사로 섬겨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선교사님과 이제 가정 방문하면서 기도해주고 이제 그 사역에 동참.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또 모금한 이 장작 나눔의 선교비 참 감사한 일이지요. 이 선교비를 이제 전달하고요. 원주민들이 겨울에 집집마다 이 장작을 다들 많이 떼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모금한 이 헌금이 아마도 정말로 이
인디언 지역의 이 원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이렇게 조인해서 팀으로 사역하는 것이 눈으로 보면 가시적으로는 그렇게 엄청난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6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역은 또 한계가 있고 또 많은 사역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그래도 우리가 그 땅에 가는 것은 저희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에게 위로를 제가 주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 이번 선교는요 개인적으로는 또 의미가 있는 선교입니다. 제가 2011년, 12년에 12년, 13년 전에 이 호피 지역에 두 번 전도사 때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방문이 이제 12년 전이었죠. 이제 제가 32살 전도사 때 갔었는데요. 그때는 이 메사 베티스트 철치라고 그 교회를 우리 학생들과 방문해서 주변의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사역 도와주고 또 건축 사역도 제가 도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이 호피를 마지막으로 12년, 13년 전에 떠나오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이곳에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나라를 선교 다니진 않았지만 선교를 다닐 때마다 항상 떠나오면서 제가 기도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꼭 다시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제가 못 온다면 누군가를 보낼 수 있도록 저에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선교를 통해서요 그 원주민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보고 싶으십니까? 12년 만에 확인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사도행전 28장 24절 말씀 보면 그 땅에 여전히 믿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28장 31절에 그러나 뭐라고 말해요? 담대하게 전하더라. 그러니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성과, 가서 우리가 하는 사역들, 사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가 좀 힘들더라도, 또 아리조나 온도가 지금 너무너무 뜨겁고 더워도, 긴 시간의 운전이 벅차도 쉽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 비닐봉지에 신문지에 쌓여있던 그 선물처럼 우리가 고이고이 싸서 그 땅 가운데 들고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한 주 동안 보내는 선교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우리가 한 주 동안 함께 드리기를 원해요. 그곳에 가기로 결정한 몇 사람만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제 함께 보내는 선교적 교회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